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공격적 프레임의 태양 속성, 정찰 소총인 늙은 나그네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늙은 나그네의 파밍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에피소드 메아리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피소드 메아리를 구매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후의 형체랑 관련이 없어요. 에피소드는 에피소드, 최후의 형체는 최후의 형태입니다. 에피소드 메아리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두 개 다 갖고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에피소드 메아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에피소드 메아리 활동을 완료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침입 실행 활동 있고, 그 다음에 전장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수수께끼 프로토콜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침입 실행을 가장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전문가 난이도도 매치메이킹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 난이도로 많이들 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침입 실행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활동을 하면서 메아리 앵그램을 얻고 그걸 까도 획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반복을 하면서 클리어 하다 보면은, 아니 반복을 하면서 클리어가 아니라 에피소드 메아리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은 집중도, 무기 집중도 풀리니까 이거를 집중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패턴을 5개 얻으면 제작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데, 최후의 형체가 끝나서 다음 프론티어로 돌아갔어. 그러면 에피소드 메아리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획득 방법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전에 확장팩에서 나왔던 무기들을, 시즌 무기들을 얻고 싶으면은 해당 시즌에 나오는 던전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드랍 테이블이 엄청 넓어지고 던전을 클리어해야 되기 때문에 파밍하기도 지랄 맞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던전에 포함이 안다면은 아예 얻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얻을 수 없다기보다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 특히나 이제 저번에 이제 마녀여왕 때였나? 그 전이었던가? 아무튼 우주해적 시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해당 무기는 던전에도 포함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암상인이나 건스미스가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피소드 메아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최후의 형체 기간 동안 에피소드 메아리를 구매하고 있다면 꼭 여기 있는 무기들을 전부 다 획득해서 5개 패턴 얻은 후에 제작을 만들어 두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무기의 특징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PVE에서도 좋고 PVP에서도 둘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찰 소총을 좋아한다면, 저는 이 정찰 소총을 정말 좋아하거든. 왜냐면 전 PVE를 위주로 하긴 하지만은 PVE에서 데미지가 안 좋았을 때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번 얼마 안 됐어, 패치된 지. 이게 2024년 8월 16일에 업로드 될 건데 얼마 안 됐습니다. 저번 패치 때 PVE 데미지도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더 좋아졌어.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었는데 뭐 그전에도 쓸만했습니다. 그래갖고 PVE에서는 그냥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PVP에서는 고를만한 특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많이들 사용할 거예요. 뭐 공프가 PVP에서 유리하든 안 유리하든 어찌됐든 그렇게 괜찮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프라서 약간 좀 특이한 방식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장전할 때 탄창을 하나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한 발씩 집어넣어요. 그게 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재장전 수치가 2.31초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건지 모르겠어. 탄창을 전부 다 집어넣었을 때 2.31초라는 건지. 그래서 저거는 약간 수치에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를 좀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망자 이야기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무기가, 공프 무기가 지금 여러 개 있으니까 전부 다 써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VE랑 PVP랑 너무 특성 자체가 좋아가지고 파밍하시면 꼭 써봐야 할 거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자, PVE 추천 특성 바로 들어가 볼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PVE에서 이거 보면은 단발총은 반동 방향을 굳이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옵션에 자동 발사 옵션을 켜 놓으면은 그냥 눌러도 탕탕탕탕 나가잖아, 누르고 있어도. 근데 이게 클릭해서 점사를 할 때보다 연속으로 이제 눌러가지고 팡팡팡 쏠 때 반동 방향이 되게 신경 쓸 거예요. 점 쏴줬을 때는 솔직히
반동을 어차피 한 발씩 쏘기 때문에 반동을 그다지 신경을 잘 안 쓸 겁니다. 그만큼 머릿속이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올릴 것도 없고 화살촉 브레이크를 그냥 가시면 좋아요. 아니면 조작성이 더 오르는 새로운 총열로 가시거나 다른 거는 약간 추천할 수는 없는데 추천을 할 수 없는 것다 뿐이지 총열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걸 선택해 드릴게요. 합금 탄창, 그 다음에 요거 안정탄약, 그 다음에 연장탄창입니다. 네, 재장전이 느리면은 그만큼 안 좋고 이거는 좀 희한한 게 있는데 한 발 장전을 하더라도 재장전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산탄총처럼 장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재장전 같은 거를 이제 마이너스 해주는 연장탄을 쓰지 말고 안정탄약이랑 합금탄약 요거 세 개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세 개 남죠? 부가탄창, 나팔탄창, 전술탄. 아, 이것도 빼고. 이거 왜 빼냐면 다른 무기에는 그냥 써도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거리가 필요가 없어. 자, 정찰수총은 조준하면 77, 그러니까 이거 사거리마다 달라요. 그리고 힙하이어하면 38입니다. 38이면은 파동수총, 뭐 중거리 무기들 있죠. 핸드크는 그거의 조준 사거리랑 똑같아. 더 높고 더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이제 전술탄창 추천해 드리고요. 요거 부가탄창이랑 나팔탄창도 충분히 좋다는 거. 그리고 걸작은 재장전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조작성이나. 근데 재장전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특성은 PVE에서 딱 쓸만한 게 전술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좋습니다. 이 그 폭파 전문가, 근접지 전문가 전술가 특성은 그냥 다 좋아. 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응? 다 좋은 거예요. 전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중장전기. 이건 왜 좋냐면은 이건 산탄축전을 한 발씩 장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장전기를 쓰면은 장전이 절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탄총이 똑같습니다. 절반이 되는 거야, 장전 시간이. 전체적인.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중장전기 무조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요거 치유탄창. 뭐 이거 정밀한 환불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 편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치유탄창 이렇게 갑니다. 요거는 이제 추천은 안 하지만 쓸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전술과 이중장전기, 정밀한 환불, 치유탄창을 쓸 수 있는데, 자, 이거의 장점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장전을 하면 장전을 한 거, 장전을 여러 번 하지만 장전을 하면은 장전 한 번 한 걸로 인식이 돼요. 산탄총도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마리를 죽이고 장전을 바로 해버리면 치유탄창이 바로 발동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백열이나 뭐 이런 필사적인 조치 이런 걸 이제 다 넣고 나서 이제 치유탄창을 쓰면은 고난이도에서 생존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생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존력이 약하다 하면은 무조건 세 번째에는 치유탄창으로 가시는 게 100%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 나 무슨 다 살아남을 수 있어. 나 뭐 고난이도 마스터에서도 졸라 잘 살아남아. 그럴 거면은 뭐 이중장전기 아니면 이제 정밀한 환불이나 전술가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전술가 쪽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저는 공격적 특성이 세 번째 있으면 무조건 가시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장전이 필요하면은 이중장전기, 그 다음에 장전 덜 하려면 정밀한 환불로 가시는 겁니다. 오케이? 정밀한 환불을 네 발을 쏘면은 두 발을 돌려받아요. 그래서 재장전이 엄청 느려질 거야. 대신에 나처럼 재장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정밀한 환불은 아주 쓸데없는 특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몹을 잡을 건데 정밀한 환불이 그다지는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정밀한 환불 쓰실 거면 고난이도에서 노란색 몹이나 그런 애를 좀 서브로 잡을 때 정밀도구랑 같이 이제 포함하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백열이랑 치유탄창이랑 궁합유초, 그 다음에 필사적인 조치, 요 두 개입니다. 두 개 말고는 추천하지 못하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밀도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머리를 땅땅땅땅 쏴야 합니다. 잡몹을 잡을 때 머리를 땅땅땅땅 쏴서 맞춰가지고 데미지를 계속 올려줄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초고수라면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정밀도구는 치명적 무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정예 같이 많은 타수를 넣어야 되는, 근데 정예 같은 애들은 그 특수하기로 잡잖아.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PVP가 아니라면은 PVE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밀한 포를 굳이 쓰실 거면은 정밀도구에서 이제 고난이도에서 쓰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백열이나 필사적인 조치가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걸 고지대는 리뉴 안 해주면 아예 안 쓸 거예요. 왜냐면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딱 수호자 한 명 정도의 높이에 있어야 되고 발이 땅에 붙어야 돼. 점프를 했을 때 발동이 안 돼. 그래서 고지대는 별로인 겁니다. 이거 리뉴얼을 아마 해줘야 됩니다. 나중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총열은 화살촉 브레이크, 다른 거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탄창 탄약은 전술 탄창을 추천드리는데, 뭐 부가나 나팔을 쓰셔도 되다. 걸작은 재장전이나 조작성 가는데 전 재작전을 좀 추천드리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생존을 부족하다 그러면 치유탄창 같이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중장전기나 전술가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전 전술가 쪽을 좀 더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추천할 게 백열이나 필사적인 조치 두 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도구를 쓰실 거면은 요거 사용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거랑은 이제 정밀한 환불이 좀 맞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PVP 쪽 갈게요. 자, PV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거리가 높다고 해서 사거리를 안 챙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격총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사거리를 그렇게까지 챙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조작성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반동 방향이 만약에 신경 쓰인다면 화살촉 브레이크로 가시고, 아니라면은 새로운 총열로 가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꼭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PVP에서 연사는 안 쓰실 거예요. 점사로 쓰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누르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려줄 게 거의 없어. 만약에 하실 거면은 뭐 공중률 올려주는 연장탄창도 상관이 없고, 안정탄약 상관이 없습니다. 사거리는 조금 낮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데미지 팔오프 보시면은 안정탄약을 해도 75예요 조준사거리가. 그러니까 정찰소 총끼리 맞붙는 게 아니라면 웬만한 거는 거리에서 압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정탄약을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사거리를 올려도 상관없습니다만 왜 굳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는 접근 회피 쪽을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확도 증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접근 회피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확도 증가입니다. 정확도 증가. 어차피 이거는 사거리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접근 회피를 짜실 거고, 만약에 이제 다른 걸 하실 거면 고통으로 정도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는 좀 맞아야지만 되는 거라서, 1대1 상황일 때 어찌됐든 한 방이나 두 방을 맞아도 고통으로 특성은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마 접근 회피로 갈 겁니다. 네 번째는 고를 게 너무 많습니다. 걸작을 조작성으로 땡기고, 여기는 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스냅샷 조준경은 아시다시피 조준이 빨라지니까, 난전 상황에서 아니면 이제 줌했다 뺐다 뺐다 할 거면은 스냅샷 조준거 무조건 가시는 게 좋고, 초탄에 제대로 막을 거면 초탄 사격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할 거는 이제 폭풍에는 이제 그 스냅샷 조준경 초탄 사격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하게 될 텐데, 첫 발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초탄 사격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조준하고 싶으면 스냅샷, 요거는 폭풍에는 쳐맞을 때 이거랑 궁합이 좋겠죠. 만약에 굳이 한다면은 요거 두 개랑 궁합이 좋을 텐데, 궁합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초탄이나 스냅샷 둘 중에 하나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 살펴봤습니다. 늙은 나그다는 너무 좋은 정찰소총이에요. 저도 되게 애용을 하고 있고 즐겁게 쓰고 있습니다. PVE에서지만. PVP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능력 자체는, 그러니까 특성 자체는 너무 예쁘게 붙었기 때문에
괜찮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PVE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망자 이야기 공격적 프레임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요거는 꼭 구매가 아니고 얻어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